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4년간 육군에서 중령으로 있다가 공군으로 전군해서 20년간을 공군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공군소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약 30여 년 이상을 항공기를 방어하는 지대공 미사일, 또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지대지 미사일인 나이키와 현무를 운용하고 정비하고 저는 직접 다 정비에도 관여를 해봤고 그 유도탄을 사격도 해봤고 사격한 것을 날아가는 것을 자폭도 시켜본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요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963년도에 미사일의 중요성을 알고 김일성이가 소련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소련이 그것을 거부를 하고 대신에 사거리 50 또 70km 정도 되는 후로그 5와 7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중국에 가서 동풍 62를 구입하고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는 실은 중국과 연구개발계획을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마 그 당시 러시아에 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있었는지 몰라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집트에서 스커드 B타입을 수입해다가 역설계를 해서 스커드 연구개발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냐면 1978년대 즉 저희들이 그 닉슨 닥트린에 의해서 7사단이 철수함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유도탄 개발 계획에 대한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특명에 의해서 백곰이라는 미사일이 1978년도 9월 27일 날 현재는 안흥시험 사격장입니다만은 안흥사격장에서 최초 발사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갖고 북한이 부랴부랴 매달리기 시작을 해서 탄도 협정을 맺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연구개발해서 스커드를 84년도에 모방 생산을 해서 88년도에 작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사일 개발팀이 해체가 됐다가 이어서 그 다음에 아웅산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갖고 다시 현무 연구개발이 시작이 돼서 현무를 작전 배치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북한은 노동 무수단을 생산하고 무수단은 시험평가 없이 2007년도 중반기에 작전 배치를 합니다. KN-OT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가 한 110km 정도 되는 그러한 지대지 안에 라켓인데요. 이것은 후로그5와 후로그7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성능이 떨어지니까 대체로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냅니다. 2014년도 3월 달 중순경에 북한이 수명이 만료한 후로그 계열의 후로그5, 후로그7을 원산 사격장에서 약 70여 발을 사격을 저녁 시간대에 합니다. 이걸 그냥 쏜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해 볼 때는 그 나름대로 미사일에 대한 공격 전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일 집권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노동, 대포동, 이 대포동 1, 2호 은하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총 김정일 집권 기간에는 9차례에 걸쳐서 16발을 사격을 했고 김정은이 이제 2012년 1월 달에 집권하면서 무수단을 한 번도 그 시험 평가 안 하고 작전 배치한 거를 갖고 시험 사격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근데 9발을 쐈는데 한 발만 성공하고 8발은 전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3종 세트가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역대 지금 유엔에서의 안보리 결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2027호까지는 북한의 무기만 대상으로 안보리 결의하고 제재사항이 들어갑니다.
2321호는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뒷단에 설명드릴 것은 빨간 음영으로 되어 있는 1718호하고 1874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년에도 정부 당국자들이 국회에 가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는데, 아니 우리도 많이 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그걸 하느냐라는 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이것은 다 제재를 받고 거기서 어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많은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에는 국제 규범이 없습니다. MTCL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정치적인 양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입한 국가들끼리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m 이상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확산을 방지한다. 근데 이게 핵 화학 생물학에 대한 것은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체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요 두 개에 의해서 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18호에는 중요한 내용이 탄도미사일은 활동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대포동이나 은하나 이런 걸 쏴놓고는 인공위성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것을 제재사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북한이 탄도탄을 15번을 사격을 합니다. 요 북극성 2호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북극성 1호 즉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지상 발사용으로 바꿔서 한 겁니다. 약 사거리 한 2,50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해서 볼 것이 3월 6일 날 요 지금 사격을 하게 된 것이 화성 12호형인데 최초로 이렇게 발사대를 갖다 놓고 네 발을 동시 사격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연발 사격이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동시 사격은 발사대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각자의 발사체에서 동시에 사격하는 것이고 연발 사격은 한 발사체에서 연속해서 사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월 22일 날 무수단을 최종적으로 사격을 해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16일, 4월 29일 연이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5월 14일부터 이것이 화성 12호가 성공이 되고 이것은 북극성 2호를 이제 화성 15호라고 하고요. 이거 18호. 요거 화성 14호 이렇게 계속 성공해서 요 사진들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9월 15일 날 유의해야 될 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대응을 합니다. 즉 북한이 화성 여기 저 화성 그 14호를 사격을 하니까 사격 준비하는 것을 약 한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미가. 그래서 동해상 사격장에 가서 북한이 화성 14호를 발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현무2와 미군의 에이테킴스 사격을 합니다. 저는 아쉬운 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미사일 위협이 대두돼서 여러 가지 대비계획을 만들어 놓고 국방부에서는 삼축체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제대로 된 작전 절차와 지휘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지휘에 맞는 작전 절차와 결심 체계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때 그나마라도 육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받고 합참 주도하에서 사격 지시 내리고 그
저희들이 노탐이라는데요. 공중공항 관련하고 경보도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가운데서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분 후에 사격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6분이면 북한에서 사격한 탄도탄이 한국의 전역에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킬체인이나 즉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으로 나누는데 공격작전 영역을 어느 날 킬체인과 KMPR로 또 국방부도 나눴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KAMD라는 방어체계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요새 군간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체제가 잘못 개념이 정립되다 보니까 군간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즉 전력구조 사는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데 킬체인이 평소에 먼저 작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저는 적당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 킬체인이 됐든 KMPR이 됐든 공격작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6분 후에 가는 게. 그러면 6분 내에 도달하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작전 절차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향후에라도 합참회나 이런 데서 절차를 마련해 놓고 누가 결심해서 누구지 책임하에 누가 작전할 것인가 그것을 단 한 발로 하지 말고 수십 발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사격을 하는데 전부 이 돈들이 이것은 일반 미사일과 달리 비쌉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사격할 때는 거의 다 한 발씩 쐈습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국제학자들이 보면 가격자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데 어느 곳에 하나 볼 때 보니까 일반적인 ICBM급 미사일이 약 미니멈 5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여기서 17년도에 북한이 쏜 이 돈만 해도 대단히 많은 국방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는 많이 쏘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미사일들입니다. ICBM은 절대 대한민국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사거리를 늘커보면요. 이게 이제 고각사격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궤도를 이렇게 해서 시험평가할 때 이 전반적인 약 이 화성 14호 같은 경우 12,000km를 가는데요. 12,000km까지 쏠 수 있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을 하는 연구개발하는 데서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줄여갖고 고도를 높여서 연습을 합니다. 이거를 갖고 한국 언론에서 고각사격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궤적을 그렇게 그린다. 시험 목적에. 여기 지금 아까 화성 14호를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연구개발하는 걸 한번 유념해 보여야 될 것이 각자 만드는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가 요 부분까지가 화성 12호 즉 사거리 5,000km짜리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추진기관을 붙인 겁니다. 요 단위는 아직은 시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화성 13호라고 해갖고 북한 김정은이가 방문했을 때 거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도탄 요건 3단짜리인데 그거를 요거다 앞에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무기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랬을 때 이거는 뭐 여기 화성 14나 K5의 이거들은 이게 화성 14호인데요. 이게 미국의 본토 동해안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8월 26일에 세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무슨 불산 발사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량 방사포하고 단거리 미사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 발사체는 최대 사거리는 거의 비슷한, 비교적 가벼운 탄두고 이 방사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에다가 사격하는 것, 거기다 유도 기능까지 들어간 라켓까지 들어가면
그게 단연장까지는 방사포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방사포로 하니까 우리도 전부 방사포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 혼란 전술에 의해서 이러한 탄적이나 모호 전술 고려해 볼 때 미 태평양 사령부나 우방국들은 이것을 전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방사포 또는 이 불상 발사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통상 400mm 이하를 방사포라고 합니다. 이 탄의 직경이 그 600mm 이상이 되면 그것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 나머지 요 지원을 보시면 되겠고요. 현존하는 최대의 지금 방사포는 중국의 위사 420mm짜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2010년도에 중국의 위사 완타입, 즉 300mm짜리를 수입해갔다는 그러한 정보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와서 지금 북한이 아마 최근에 사용하는 것을 성능 개량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금년도는 이제 작년 17년도까지는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 목표를 작성했죠. 1차 국가 목표를. 김정은이가 취임하자마자 6회 공군에 의해서 전략군이라는 군을 만듭니다. 여기 한 만여 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략군이 주로 핵과 미사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만들고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견인차로 저는 ICBM급, IRBM급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17년도에 그렇게 실패한 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격한 그것이 트럼프와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과 트럼프와 대화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필요한 것이 이제 한국 전군에서 한국을 공격할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커드를 아까 보고드린 88년도에 지금 작전 배치했으면 84년도에 현재 30년이 지났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저희 옛날에 나이트워크에서 계속 사고 나듯이 수명이 다 돼서 이게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한국에 맞는 그리고 사는 자 북한의 언론은 이걸 다 신형저술 유도무기라고 했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형상이 뒤에 보겠으면 이스칸더형 M형이라는 거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주로 이건 차량에 들어있고 뭐 이렇게 경고 안 되고 7월달에 가서 신형 대공 조종 방사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진 음영 처리해서 안 보이고요. 이거는 동그란 발사관입니다. 6개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 KN-09 300mm급 지금 계속 시야를 보기 때문에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8월 6일 날 이걸 갖고 풀어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날에 와서 새 무기의 시험사기라고 북한은 발표합니다. 형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이 캐니스트라고 해서 네모 박스 된 그 발사관이 있습니다. 캐니스트형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거면. 그래서 이것은 에이테킴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특히 에이테킴스 같으면서 무한궤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 최근에 난 네 번의 사격한 것들 이것들이 전부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데 나타나는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놓고 보면 이스칸데르 K형 즉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크루즈 하는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 하나 속도가 이게 큰 정도보다 좀 빠르다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제 판단이고 앞으로 전문가들도 좀 봐야 될 사항이고 여기 30초 간격으로 되고 3분 간격으로 되는데 이거는 특성상 연발 사격할 때 사용 스위치를 누르고 날아가는 시간 사이인데
일반적으로 들어서 30초만한 재발사가 됩니다. 근데 3분이 걸리고 가했다는 것은 다른 추가적인 작전 절차가 이 안에 뭐가 있었지 않는가. 즉 어떤 표적 간에 타격 목표를 바꿔서 타격 지역을 작입하는 시간이 추가로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스칸데르 형은 198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스커드가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의미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개발이 거의 막 진행돼 가는 과정 속에 IMF라는 중거리 협약을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초에 러시아는 이걸 묶일 때 약 350밖에 안 나간다. 근데 그 IMF는 500에서 5000까지를 제안한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래서 협상을 장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오면서 너희들 이게 500이 넘어가면 600까지 간다 라고 해서 결국은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연구개발을 안 합니다. 그랬다가 연구개발 안 하고 나머지 무기가 막 도태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 보니까 이제 스쿼드라든가 갖고 있는 것들이 수명이 나가다 보니까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90년대 연구개발에서 내놓은 것이 이스칸데르입니다. 이스칸데르 이 M이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 2인 수출형이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용으로 바꾼 겁니다. 사진이 아까 제가 K라고 한 게 우리 북한이 얘기하는 그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여기에 자탄이 들어갑니다. 얘들 탄두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탄을 54개를 여기다 장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상은 그러니까 한 기를 사용하는 게 있고 차량에 따라서 두 기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칸데르 언론에서 보니까 이거 언론에서 지었다는데 뭐 우리가 뭐 마치 전가의 보도같이 북한이 와서 최신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냐? 미국이 모르냐? 미국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트리오트라는 것을 항공기 방어용으로 만들었다가 탄두대를 방어용으로 바꾸고 80년대에 와서 그것을 급히 걸프전에 투입했다가 성능 개량하면서 그게 핵 1, 2, 3로 진행돼 가는 과정 속에 이 이스칸데르 형에 관련된 것에 대한 방자 입장에서 이 기능을 보강해 놓습니다. 즉, 이게 보면 마치 오다 보면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한다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보면 설명을 좀 쉽게 들으면 어르신들 뭐 어찌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연못에 가서 돌을 받고 이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 던지면 탕탕탕탕탕 쳐가는 게 있고 누구는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궤도, 탄의 궤도를 궤적을 잡을 때 인위적으로 약 50km 정점 미만으로 작전 성능을 낮추고 보내다 보니까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 고도에 따라서 기류의 영향이기 때문에 한번 튀겨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넣는다. 그럼 틀면 다시 올라가니까 거리는 늘어납니다. 대신에 스피드는 줄어듭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제가 여기 파악한 것만은 세 번까지 튀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까지 튀기면 너무 저속이 돼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두 번까지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튀긴다. 야구로 설명하면 방제수사 보면 변화구를 던집니다. 타자가 때리는데 변화구에 헛스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 좌우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방결을 해서 직접으로 날라오면서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흔들고 들어오고 요격 미사일을 올라가면서 이 성능을 보완해서 옛날에는 레이더가 전부 다 유도해서 갔습니다만 지금은 유도탄 팩스리 같은 경우는 맨 앞부분에 자체 추적 레이더를 달아서 일정 시점은 유도탄이 보고 이제 지상에서 컨트롤 없이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현재의 방어가 가능하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건 다 끝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스칸데르 형이고요. 이렇게 여기
2 사기장면이고요. 이게 아까 북한이 얘기한 뭐 신형 저주권의 에이테킴스 형이라죠. 이거 미군이 에이테킴스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휘 통제 체제에 관련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력 부족한 얘기입니다. 무기만 따지면 이제는 그 논조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휘 구조입니다. 지휘 구조를 누가 지금 머리를 세계 갖다 놓고 있고 체계도 선축이라고 해놓고 그 체계가 이루어지는 부대에서 놓고 보면 중첩된 임무가 있을 것이고 대응 활전까지 들어가고 프리하이트 작전까지 하다 보면 가용 수단을 사용하는데 한 시간 내 빠른 시간 내 의사결정해주고 빠른 시간 내 공격을 할 것인지 방어를 할 것인지 공격을 한다면 어느 자산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심해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는 현재 지금 전부 각군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따로 구합니다. 공군의 방공 요탄 사용이 있습니다. 육군의 미사일 사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만 봐도 육군 미사일 사용은 제가 보냈던 현물을 육군에 놓고 온 것이 출발점입니다. 군수지원체는 똑같습니다. 단지 지상을 비롯하느냐 항공기를 잡느냐 탄두탄을 잡느냐는 목적만 다른 것 뿐이지 무기의 운영과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면 지휘체계 그래서 저는 합동군 방어포병사령부가 꼭 필요합니다. 합동군요. 다시 공군에 전군한 사람들을 육군에 보낼 수도 없고 육군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군으로 전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동군 사령부가 필요하다. 여기에 앞서 미측 전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미측 전력, 방공 전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따로 봅니다. 특히 탄도탄 방어작전에 대해서는 미측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방공포병사령부 이것도 창설이 필요하다. 이 부서에 있다고 하는 학교가 저희들이 전군되면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육군에 하나 있고 공군에 하나 있습니다. 교류를 개발하고 똑같은데 왜 학교가 두 개 있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통합돼서 지휘구조가 제대로 되면 그 지휘구조에 의해서 책임지고 전력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권위에서 검토해서 보고하고 발전시키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